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보름 사이 7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1번째입니다. 정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8분과 1시 58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50km, 고도 약 90km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보름새 7번째인데 심야 시간에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오전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이웃 국가 및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천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 북한이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연합 기동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해로 파견하자 다음 날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로 시위성 편대 비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